to the yang to the ooh. Little Bob, he must mangoch and paper diamonds at all. No, to cut you, to cut you. I wasn't in there. Good afternoon. 댕댕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해서 아빠 몰래 아빠 지갑에서 3만원 수축해서 빌려줬거든. 어떡하지? 아빠가 알면 나를 부셔버릴 텐데. 3만원이나? 왜? 어쩔 수 없잖아. 나의 소울메이트 댕댕이의 부탁인데. 겨우 3만원이니까 모르시겠지? 모를 리가 있겠어. 아빠 한 달 용돈이 20만원인데 거기다 지금 월말이고 애초에 지갑에 든 돈이 얼마 없었을 텐데 3만원이랑 훔쳐간 걸 어떻게 모르겠어. 지금쯤 눈치채시고 오빠 부셔버릴 준비하고 계실 걸. 잠깐만. 뭐야? 아빠인데? 아빠 전화다. 자, 여보세요? 요루야, 혹시 리아 집에 있니? 있는데? 지금 아빠 집에 다 와가니까 어디 도망 못 가게 꽉 잡고 있어. 아빠 지금 간다. 뭐야, 아빠야? 지금 오고 계신데. 어떡하지? 어떡해? 나 어떡해? 안 되겠다. 나 먼저 도망갈게. 김리아, 이 자식 어디 갔어? 아, 방금 나갔는데. 뭐, 나갔다고? 어디 나갔는데? 몰라. 이놈의 자식. 감히 아빠 지갑에 손인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아주 부셔버릴 거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번엔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이 녀석이 어딨어? 오늘 저녁은 비빔밥이에요. 많이 먹어요 우리 가족들. 와,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미아 녀석 연락 없었어? 글쎄요. 아까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연락 온 것 같은데. 아, 그래. 여보, 요루루, 리아 들어오면 바로 나한테 보고해. 알겠지? 누구든지 리아를 감싸주고 숨겨주고 그러는 거 보이면 아주 같이 부셔버릴 거야. 알겠어? 알았어요. 그나저나 아까 낮부터 눈이 아파 죽겠네. 아우, 눈병이 걸렸나. 눈이 빨갛고. 아까부터 낮부터 일하는데 눈이 너무 아프더라고. 그래요? 내일 나랑 병원 한번 가봐요. 쉬는 날에 다녀오면 좋잖아요. 그래, 그러지 뭐. 여기야. 여기서 뭐해? 먹을 거 가져왔어? 엄마가 가져다 주래. 이것밖에 없어? 많이 들고 오면 아빠가 눈치챌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어. 군소리 말고 먹기나 빨리 먹어. 그래, 어쩔 수 없지. 야야? 야야, 여기 우유도 같이 먹어. 목맥힐까봐 가져왔어. 엄마였잖아. 고마워요. 여름이라 많이 습할 텐데 여기 계속 있을 거야?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그럭저럭 살만해요.
그나저나 넌 어쩌겠다고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 너희 아빠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데. 몰라요. 시간 좀 지나면 화가 좀 가라앉으시겠죠. 여보. 뭐야 이 시간에 왜 다들 창고에 있어? 여보 그게 뭐야 저기 밥그릇이 있는데 저거 뭐야? 당신 그리고 요루루 설마 여기서 리아를 숨겨주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지? 응? 둘 다 수상한데? 리아 녀석 어딨어? 아니 아빠 내가 배고프다 해서 엄마가 몰래 가져다 준 거야. 어? 아니 저 밥그릇이 왜 근데 창고에서 밥그릇을 갖다 놓고 먹지? 수상한데? 당신! 얼마 전에 요루가 다이어트 시작할 거라고 했던 말 기억해요? 그러긴 했지. 요루가 다이어트 한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서 여기서 몰래 간식 먹는 게 부끄러웠나 봐요. 그래서 창고에서 몰래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부끄럽더라고요. 아유 빨리 나가요. 우리 병원 가야지 병원. 나가. 지하에 갇혀있는 덕분에 케이크는 전부 내 차지다. 평생 창고에 갇혀있었으면. 오빠 거슬러면 어떡해.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빠 병원 가셨다면서. 엄마가 문자로 이야기해줬어. 에이 가신지 좀 돼서 슬슬 오실 때 했거든. 올 거면 진짜 거지. 아니 늦잠 자느라 늦게 확인했어. 먹을 거 없나? 야 그 케이크 내 거 아니야? 어쩔티미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케이크를 차지하는 법이야. 내가 먹을래. 내가 먹을 거야. 싫은데? 내가 이미 먹었는데. 호호호호 진짜 한 대 먹여주고 싶네 주먹을. 아이고 앞이 안 보이네. 아이고 넘어졌네. 여보 조심해야죠. 아이고 아빠 왜 그래? 너희 아빠 눈에 연고를 많이 발라가지고 앞이 잘 안 보인대. 진짜 하나도 안 보여. 답답해 죽겠네. 근데 잠깐. 이거 리아 아니야? 아유 무슨 소리야. 아빠 오빠가 이게 어디 있어? 리아가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잘못 봤나? 이상하다. 아, 아직 친구 집에서 안 왔어. 그래? 어쨌든 간에 리아 녀석 집에 돌아오면 나한테 바로 보고해. 알겠어? 앞이 안 보여가지고. 가요 위로. 나 부딪혔어. 여보. 끌고 가죠. 앞이 안 보여서 그래. 아이고. 휴 다행이야. 마침 아빠가 눈이 안 좋으셔서 살았네. 오빠는 아빠가 아프시다는 게 다행이라니. 근데 진짜 운이 좋긴 하네. 아이고 이거 눈이 안 떠지고 앞이 뿌해가지고 너무 불편하네. 이거 몇 시간 후에는 보인다고 했지만 너무 답답해. 뭐야 이거. 리아 녀석 웃음 소리 아니야? 이 녀석이 설마 들어왔나? 앞이 보여야지. 리아 이 녀석이 들어왔어요 분명. 이거 완전 이득이잖아. 무릎 패스로 날타 패스로 왔다니 이거 완전 대박.
시끄러워. 좀 조용 게임해. 아빠한테 들키면 어떡하려고. 아이 괜찮 괜찮. 어차피 아빠 앞 안 보여서 나 못 잡음. 수고. 야 김야! 너 여기 있지? 웃는 소리 다 들었어? 어디 있어? 녀석 아빠가 앞이 안 보인다고? 분명히 들어왔을 텐데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 녀석 잡았다. 아이고 벽이잖아. 아무도 없나? 잡았다 이놈! 신기하다야 아빠. 나라고 자. 아빠한테 요르르. 요르르. 그래 너야. 그래. 근데 요르르 루루야? 너 언제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졌어?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얼굴이. 아빠 나 성장기잖아. 성장기면 뭐 얼굴도 길어지고 그래. 그래. 아유 왜 이래 아빠? 이것야. 그래. 후. 그러면은 어쩔 수가 없지. 이 총으로 니가 있을 만한 곳을 쏴버려야겠다. 여기 있나? 이 녀석 어디 갔어? 여기 있나? 오, 이 마취총으로 니아가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꼭 기절했으면 좋겠는데. 아파 왜 그래? 미안 아 요르루가 있었구나. 아 여긴 없나 보다. 아 이 녀석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야 아이씨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유 진짜. 아유 앞이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여기가 이쯤이니까 여기가 부엌이다. 아이 여보, 필요한 게 있으면 말을 하지 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물 한잔 하려고 왔지. 조심히 먹어요, 조심히. 아 여기 컵이 여기 있었지? 요쯤에 있었으니까 됐다. 물 한잔 먹어볼까? 넌 왜 내려왔어 너는? 간식 시간이라 내려왔죠. 여보 물 다 마셨어요? 얼른 마셔요. 고마워. 어디 방귀 소리가 들렸어? 방귀 소리가. 이 방귀 소리는 이렇게 큰 방귀를 낄 사람은 리아밖에 없는데? 이 녀석 여기 분명 있어. 분명 리아가 이 거실 안에 있다고. 아니야 여보. 여보 나예요 나. 뭐? 내가 방귀 꼈다고. 내가 요즘 속이 많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래? 너무 냄새가 심한데? 이거 리아 방귀인데? 이렇게 똥방귀 냄새가 날 리가 없는데? 우리 여보가? 그래 속 안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미안해요. 아니야. 냄새가 너무 심하다. 나 저녁 시간까지 잠이나 좀 잘게. 내가 방까지 데려다 줄게요. 아니 뭐 스컹크야 뭐야? 냄새가 너무 나는 거 아니야? 잘 잤다. 보인다. 보여. 여보. 여보. 일어났어요? 아이 저녁 거의 다 돼서 슬슬 깨우려던 참인데. 아유 이쪽으로 와요. 여기 앉아요. 망고랑 산책 다녀왔습니다. 그래 우리 딸 수고했어. 얼른 저녁 먹을 준비해. 네. 아이 싱크대에서 손 씻어야겠다. 여보
응? 리아 녀석 아직 집에 안 왔지? 몰라, 친구 집에서 하루 더 자고 온다는 것 같던데. 아, 그래? 우루야! 리아가 너한테 다른 연락은 없었고? 모르겠는데요? 다들 빨리 밥 먹어요. 밥 먹어요, 밥. 이상하네. 리아 녀석이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은데. 루루야, 진짜 너희 오빠 어디 있는지 몰라? 아, 모른다니까요. 그래? 그럼 네 옆에서 저 밥 처먹고 있는 애는 누군데? 아예 몰라. 네? 오늘 밥은 식빵이네? 안에 이렇게 옥수수 크림이 잔뜩 들어간? 아주 잘 보여. 선명하게 너무 잘 보인다. 응? 니 얼굴은 땀을 너무 흘리는데? 너 잠깐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여보, 벌써 눈이 보여요? 잘했다. 너무 잘 보여. 리아 녀석 얼굴에 있는 모공까지 그냥 다 보이네. 다 보여. 너 이놈의 자식! 이놈 너는 진짜 죽었다. 씨. 아우 이 녀석 진짜.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